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하는 기관이 대폭 늘어납니다. 공정위는 오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원래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총 725곳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자료 제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입찰 담합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.